처음 탭스를 쳤을 때 480점이 나오니까 못 가겠구나. 제가 마지막 시험 전 시험에서 면허증을 놔두고 와서 시험을 못 쳤었는데, 그래서 좀 방황을 많이 했는데 계속 그냥 계속 어떻게 하겠다 하겠다 마음 먹고 계속 하면서, 이거 진짜로 말해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글로벌 스포츠 매니지먼트에서 석사과정 수료 중인 노구경이라고 합니다. 네, 운동선수 생활도 했고 스포츠가 좋아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네, 원래는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교에서 경영학과를 전공했고요. 장교로 군대에 가서 막연하게 군 생활을 계속 오래 하려다가 더 스포츠 쪽으로 계속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후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준비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건강 사정이 안 좋아서 지방에 내려가다 보니까 혼자 하게 되었잖아요. 독학을 하다 보니까 좀 불안한 마음에 뭐 회사의 인강을 듣게 되었는데, 사실 뭐 요령식으로 너무 가르쳐주고 여기서는 99% 이 문제가 나온다, 90% 뭐 저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저한테 딱히 와닿지도 않았고 텍스를 쳐보면서 이렇게 해서는 텍스를 고득점 하기는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컨설탭스를 알게 됐고, 그런 요령보다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게 되게 마음을 좀 끌었던 것 같습니다. 유형이 있고 어떻게 접근했을 때 더 바람직한 점수가 나올 수 있고 더 바람직하게 공부할 수 있겠다라는 걸 조언해 주기 때문에 다른 회사랑 되게 달랐던 접근 방식이었던 것 같고,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더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해편만 듣고 졸업을 한 케이스라 뭐 많은 걸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제일 좋았던 건 이해편 플러스 그 9월 한 달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책 몇 권을 하라는 식의 그런 커리큘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오답을 정리하고 이게 왜 오답인지, 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지, 정답은 왜 정답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생각을 갖게끔 이렇게 유도해 줬던 게 저한테 가장 좋았던 강의 내용인 것 같고, 그걸 하면서 제가 이제 아 이게 이 부분 진짜 모르는구나, 이 부분 아예 몰랐구나, 이건 좀 다르게 생각해야겠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낄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2주, 2, 3주밖에 시간이 남지 않아서 이해편을 완전히 제 것으로 만들기에는 되게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치기 전에 그 제가 정리한 파일을 가지고 책상 앞에 놔두고 머릿속으로 여기서부터는 이걸 풀고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나오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이걸 계속 한번 그렸습니다. 한 10분 정도는 계속 돌려서, 그게 오히려 짧은 기간 내에 이해편을 조금이나마 제가 숙지할 수 있었던, 네, 그런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빈칸이 제일 어려웠고요. 원래는 뭐 800 이상이면 인퍼부터 풀고 뭐 800 이전이면 처음부터 풀라고 하셨는데, 풀다 보니까 오답 정리도 몇 번 해보고 하다 보니까 저는 빈칸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뭐 중심 생각을 돕는 기능이 있는 문장을 고르라는데 1번부터 5번 중에 한 3개나 2개 정도는 항상 헷갈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그거를 마지막에 놔두고 다음 항목부터 해서 풀어서 풀었고, 그 다음에 빈칸으로 와서 풀었는데, 시간에 쫓겨서 뭐 못 풀었다기보단 다른 데서 시간을 좀 세이브할 수 있어서 오히려 빈칸에 처음 풀었던 것보다 빈칸 넣는 문제를 좀 더 시간 많이 두고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제일 큰 거는 그게 마지막 시험이었거든요. 그게 제일 크긴 한데, 그 시험 치기 전에도 맨날 도서관에서 했던 것처럼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 거고 몇 점 맞을 거다라고 계속 좀 하고 들어가는 편이고, 그때는 또 유달리 또 마지막 시험이었던 거고, 마지막 시험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매일 도서관에서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공부한다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단기간에 성적을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 탭스를 쳤을 때 480점이 나오니까 못 가겠구나. 그러다가 컨설탭스를 만났고 치고 나는데 600이 나오니까 아 갈 수 있겠구나 했는데, 제가 마지막 시험 전 시험에서 면허증을 놔두고 와서 시험을 못 쳤었는데, 그래서 좀 방황을 많이 했는데 계속 그냥 계속 어떻게 하겠다 하겠다 마음 먹고 계속 하면서, 모의고사 풀 때 점수가 나오니까 되겠지 되겠지 하면서 마지막 시험 쳤을 때 좀 많이, 제 기준에선 많이 잘 나왔던 것 같고, 좀 스포츠를 많이 알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진출해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가장 기초적으로 해결돼야 됐던 것이 이제 뭐 학력이라든지 뭐 영어였는데,
1차적으로 컨설팁스 때문에 지금 기준을 맞출 수 있었고 서울대 입학했고 그래서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한 거고 초석은 컨설팁스가 닦아주셨다고 봐야죠. 네. 학부생활이랑은 되게 다르고요. 네, 정해진 일과 시간에 나와서 정해진 연구를 하고 정해진 프로젝트를 하고 네,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배울 점도 많고 또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까 저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서 만약에 어떤 다른 쪽의 길을 찾고 있거나 취업 유예가 아니라 다른 목적에서 대학원을 원하신다면 오셔도 좋은 경험이지 않을까.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요 진짜. 제가 이렇게 뭐 계속 마인드 컨트롤하고 뭐 했다 말씀드리는데 이게 진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너무 불안하고 어렵고 그러니까 계속 했던 그 짓거리까지 해가면서 제가 공부를 했던 기억이 없는데 했던 것 같고요. 되게 어려웠던 시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친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웠는데 상담도 가능하고 뭔가도 되게 많이 알려주시고 따끔하게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그 공부량으로 너는 700점 못 맞는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내가 못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었고 올바르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유형 뭐 접근법 이런 것도 많이 알려주셨고 암기식 주입식이 아니라 그래서 뭐 혼자 공부하고 외롭고 쓸쓸한데 좋은 친구 한 명 데리고 공부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저도 컨설팁스 하면서 200점 넘게 올랐으니까요. 3주, 2주 만에 올랐으니까 다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뭐 되게 천재도 아니고 그냥 지방 공립대 나온 평범한 학생인데 상담받으면서 안성민 컨설턴트한테 혼나시면 아마 늘 겁니다. 네. 좋은 회사하고 좋은 방식으로 가르쳐 주니까 다들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